안녕하세요. 슈브아트에 놀러 왔어요. 여름에 왔다 갔는데, 한여름에 왔다 갔는데, 많이 좀 바뀌었네요. 정리가, 가을 정리가 좀 됐고요. 가을 단풍도 예쁘게 들고 있고요. 멍멍아, 너네 손님이야. 손님한테는 짖으면 안 돼. 그렇지? 손님한테는 짖으면 안 되겠지? 응? 안녕. 이것도 가을까지 예쁘구나. 안성에 슈브아트에 놀러 왔는데요. 야, 이렇게 멋있는 나무로 쇼파. 의자만 놓으면 쇼파. 방석만 놓으면 쇼파가 이렇게 멋있는 나무네. 너무 멋있네. 너무 멋있어. 친구가 여기 놀러 와서 덩달아 왔어요. 소나무 문제를 돌 파서 심었네요. 다 어우러져서 못 들어가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나도 저만한 게, 너무 큰 것도 싫고 저만한 게 하나 심었으면 좋겠는데. 야, 키웠으면 좋겠는데. 남천하고 좀작살로 해서 카페에 놀러 왔고요. 저 패랭이도 하나 얻어다 심어야 되겠네. 우리 것 주고 이거 얻어가고. 아, 오늘도 덥네 많이. 아, 무늬 황등꼴이 꼴사납게 생겼네. 이건 무늬 황등꼴. 무늬 황등꼴. 이제 가을로 막 물들어가네. 여기도. 남천이 가을에는 이렇게 단풍도 이쁘고 열매도 이쁘고. 이거 우리 있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이쁘네.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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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의 슈브 아트 치면은 구경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훈하다. 작품 구경도 하고 판매도 한대요. 거의 십자가 상들을 많이 했네요. 나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 이런 게 얼마나 이뻐, 멋있어. 제가 기도 제목 보면 올릴게요. 아, 네. 그럼 기도만 해주세요.
내가 잠깐 껐어요 여기. 야, 저기가 거창한 게 잘 나오더라. 장모집을 가라 그럴걸. 장모집도 잘 나와. 싸고 맛있고. 가오리야 방패연 갔더니 아는 게 누구 내비 들으면은 근데 저는요 차에서 내비 안 들어도 차가 그러고 붙이면 힘들게 온거 보여요.